걔들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저부터 찾고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사건 현장에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교사했냐? 허둥대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사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형민이 전화에 남았을 텐데? 친구로서 그만한 위험은 감수할 수 있어요. 친구 때문에 네 신상명세서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어차피 김백준은 저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형민이가 청소를 제대로 잘 해준 거죠. 그리고 김백준 그 쓰레기 같은 놈은 저한테도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다른 문제점은 없겠냐? 없습니다. 다 검토해봤어요. 그래. 그래서 얘긴데 다신 형민이 문제에 말려들지 마. 장차 정계에 진출하려면 스펙에 자티가 끼면 안 돼. 재벌 2세야 절친이라는 것도 밖으로 알려지면 마이너스야. 예빈 공식석상에서 강회장 절대 만나지 않는다. 친구란 일생에 단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내 여러 번 경고했지만 형민이는 시한폭탄 같은 놈이야. 언제 터질지 몰라. 가까이 두었다가 재수 없으면 너도 다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 아버지.